알로하, 안녕하세요, 제로아들 채링입니다. 오늘은 마이즈 분들의 붕붕 베이스 댄스 튜토리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는 각 센터 파트의 안무를 보고 났고요. 제가 준비한 분량은 1절의 분량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알로하. 제가 처음에는 원빈 씨 바트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렇게 양쪽 다리 가볍게 벌려주시고 양쪽 손은 골반에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고개는 낮춰진 상태에다가 에잇을 들어주고 오른쪽 어깨를 하나, 둘, 셋, 넷 땡겨 올리듯이 그리고 왼쪽 배로 오른쪽을 밀어주는 느낌으로 갈 거고요. 이때 다리가 쉬지 않고 오른쪽 뒤꿈치 이렇게 처음에 무릎 굽히듯이 뒤꿈치 들었다가 밟으면서 무릎 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건들건들 하듯이 갈 거고요. 오른쪽 어깨랑 함께 합니다. 세븐, 에잇에 원, 앤 투, 앤 쓰리, 포 그리고 양쪽 손을 후 뻗었다가 내려줄 거예요. 자, 저희 이렇게 뻗는 동작 할 때는 다리를 모으면서 오른발이 앞에가 이렇게 모아줄 건데요. 오른발을 살짝 걷어 차듯이 올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가볼게요. 오른발 차듯이 오는데 왼쪽 다리 가만히 있지 않고 왼쪽 다리도 저희 배꼽까지 가지고 엉덩이 가지면서 툭 이렇게 던져줄 거예요. 저희 약간 다리 뽑을 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후 이렇게 와줄게요. 천천히 다시 갑니다. 6, 7, 8, 1, 2, 3, 4, 5, 6, 7, 8 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른발 버리면서 저희가 지금 꼬여있잖아요. X자로 이거 풀어주면서 바로 왼쪽 저희가 오른발 밟으면서 왼쪽 뒤꿈치를 열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 돌 건데 이때 왼손은 골반이나 어디에 얹어주시면서 고정해주시고 오른손으로 위에, 아래, 천천히 손 털면서 내려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 6, 7, 8 1, 2, 3, 4 왔다가 바로 오른손 들면서 왼쪽 손은 이렇게 주먹 양손 다 주먹이고 왼손은 뻗고 오른손은 이렇게 얼굴 쪽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고 손 가지고 올 때 이때 오른발을 뒤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왼쪽 발을 제자리에서 짚으면서 오른발이 슬라이드 해줄 거예요. 하나, 갔다가 그대로 왼쪽 다리 놓으면서 양손을 이렇게 슬라이드 가사에 맞춰서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쑥 가져올 거예요. 이때 무릎, 오른쪽 무릎 안으로 가져옵니다. 이런 모양 만들어줄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에잇에 바로 스위시 파트 넘어갈 겁니다. 저희 그냥 꼬내기 하시는 이렇게 넣을 건데 거기 맞춰서 하나 지금 저희 다리 이렇게 와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다리를 빠르게 비벼줄 건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저희 기본 스텝인데 크랩 스텝이라 해서 오른발 저희가 중심 처음에 모든 몸을 이렇게 왼쪽에 기울일 때는 오른쪽 발 앞꿈치가 열리고 왼쪽 발은 저희가 뒤꿈치가 줄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다시 안으로 모았다가 반대 한 번 더 갈 거예요. 제가 그냥 놓치긴 이렇게 나올 건데 그냥 놓치긴 이렇게 올 거예요. 손은 골반에 얹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놓치긴 그대로 안으로 들고 와서 오른발을 짚으면서 하나 바깥으로 빼주고 왼발 들고 와서 둘 한 번 더 셋 네 이렇게 스텝을 이어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저희 이렇게 왔으면 바로 그냥 놓치긴 하시고 저희가 원 앤 살짝 기다렸다가 오른쪽으로 체인지를 거예요. 그냥 놓치긴 하시거나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탁탁탁 연결이 아니라 놓치긴 하시에 맞춰서 놓치긴 아 맞으세요? 놓치긴 아 시원아 너너
저희 스텝은 계속 연결되면서 무너나 이렇게 생각에 맞춰서 생 오른손을 뻗고 그 다음에 왼손을 이어가 줄 건데 차차 이렇게 뭔가 저희 오 줄리엣 이런 느낌으로 손을 뻗을 거예요. 이때 다리가 저희가 계속 연결되는 다리를 왼발 짚으면서 놔줄 거고 시선은 또 손 보면서 쓸어내릴 거예요. 자,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 조금 짚고 갈게요. 이거는 일단 기본 스텝, 크래프트 연습 많이 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는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리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할게요. 저희 슬라이드 하셨으면 바로 그냥 놓치기 아 시원아 손 잘 보이죠? 뻗으면서 손 이렇게 주먹인데 손바닥 보여주시면서 자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나눠볼게요. 그냥 놓치기 아 시원아 넌 어떻게 생각 자 밟고 왼발 더 크게 뻗으면서 손 갔다가 시선 가면서 생각해 내렸다가 그대로 왼오 다리 약간 교차하듯이 가지고 오시면 돼요. 깍해 저스 이렇게 왼오 밟으시면서 저스 팔로우 미 나우 하면서 뭔가 내려가는데 쭉 뒤끝이 열어서 저희 마이클 잭슨 요거 요런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근데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가슴 최대한 내밀어주면서 엔창으로 가는 척 하다가 할 거예요. 저희 저스 팔로우 미 나우 이 리듬에 맞춰하면서 기타를 치듯이 가는데 미 나우 오른발이 가면서 그 다음 왼발이 나올 거예요. 스텝 차차 리듬에 맞춰 다시 한번 Just follow me now 이 리듬에 맞춰 요 Make me spin에 맞춰서 오른손으로 동글동글 손검지 세워주시고 동글동글 돌려주는데 이번에는 왼발 오른발 손으로 발 밟으시면서 교차 그리고 실제로 스피드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솔씨 파트 하고 바로 프리 코러스 구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하시고 그냥 놓치기 아쉽고 난 넌 어떻게 생각해 Just follow me now 이 리듬에 맞춰 Make me spin 같이 자, 기본 스텝 연습 많이 하시고 일단 진도를 나가볼게요. 스피인 하셨으면 그대로 제가 손을 원래는 자켓 같은 거 걸치고 있으면 이 자켓을 넘긴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위 왔다가 make it 손을 두 번 착착 끌어올릴 거예요. We make it 그리고 주먹으로 끌어당길 거예요. 엄청 간절히 원하듯이 We make it music 오른쪽 왼쪽 하나씩 올 건데 다리가 아직 갔어요. 자, 처음에 요거 하실 때는 그냥 두셨다가 위 make 까지는 다리 나란히 그냥 둔 상태에서 손 끌어당길 때 오른발 가면서 후 가슴도 같이 끌려갈 거예요. 뮤 그리고 왼발 짚으면서 앞에 돌아볼 거예요. 자 이때 오른쪽 어깨 사용해서 하나 내려가고 왼쪽 어깨 사용해서 이제 돌아볼 건데 왼발 오른발 손으로 오셔야 돼요. 뮤 시디 그대로 왼발을 오른발 옆에 끌고 오면서 제가 왼쪽 바로 그리고 손을 아래로 칠 건데 이때 점프 들어갑니다. 후 같이 다시 가볼게요. We make it music 점프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발을 가리킬 건데 오른발이 발 가리킬 때 나갈 거예요. 자 나가고 그대로 왼쪽 뒤꿈치 세워서 라인 만들었다가 안으로 가져오면서 볼지 오른쪽 팔 쑥쑥 이렇게 다시 갑니다. 점프하고 그대로 슈앤착앤나 자 이때 손으로 포즈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조금 멋있는 포즈 하나 짚으셔서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더 가볼게요. 점프 슬라이드 앤나 하시고 그대로 제가 이때도 사실 손은 프리스타일인데 프리스타일 하면 어려우시니까 정하고 할게요. 왼손 내밀어주면서 오른손
가기 싶을 건데 발바바 하기 싶을 건데 이때 왼발을 가지고 오면서 나란히 만들었다가 그대로 뒤꿈치 세워서 왼쪽 양쪽 다리가 왼쪽으로 가게끔 붕 뛰어서 보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른발 열기. 오른발 앞꿈치에서 열어주시고 자, 그리고 오른발이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왼발 살짝 들어서 차줄게요.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저희가 포즈 잡았으면 찍고 애나 차고 올게요. 다시 한번 갑니다. 속도 빨라요. 저희 짚었어요. 돌렸어요. 오른발 갔어요. 왼발 차면서 오른쪽 다리는 안으로. 자, 이렇게 교차해 줄 거고요. 다시 한번 더 상체 짚었어요. 연결해볼게요. We make it music jump. 와서 뜨른 뜬 뜨른 네 make me groovy. 자, 저희가 왔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왼발 가면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고 박수 칠 거예요. 저희 차고 애나 차기인데 박수 칠 때 왼발을 한 번 더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박수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때 손은 조금 자유롭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 번 더 저희 점프를 볼게요. 점프 하고 그대로 오른발 걷어 차고 돌려서 포즈 짚어서 옮기고 붕 앤 차고 에이즈 투.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왼발 나가면서 또 가슴을 쭉 열어줄 거예요. 후 이런 느낌으로 후 갔다가 그대로 하나 둘 손목 닫으면서 왼발 오른발 가줄게요. 수 앤 왼발 오른발. 원래 이제 다른 멤버들은 옆으로 이동하면서 하는데 저는 엔토시 파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 에, 하나, 둘, 앞으로 왔고요. 여기서 바로 이어지게 왼발을 크게 모으면서 살짝 뒷모습 보여줄 거고요. 모든 중심을 왼쪽 다리로 가져가면서 오른발 열어줍니다. 손은 이렇게 뒤로 뻗어줄 거예요. 다시. 다시 한 번 더 3차씩 파트. 힐플러스 이렇게. We make it new. 이 점프 하고 뜨릉 뜬 뜨릉 We make me groovy and 하 가서 하나 둘 와서 찍고 같이 자 찍고 왔으면 이번에 오른쪽으로 돌아보면서 손을 이렇게 왼손 아래 오른손은 끌고 어깨를 끌고 거예요. 자 들었죠? 그대로 돌아보면서 오른편으로 돌아보면서 갔다가 손 내려줄 거예요. 찍고 턴에 차 같이 다시 한번 찍고 턴에 차 그리고 바로 이어서 머리 어깨 골반 잡아줄 건데요. 이렇게 동작 나갈 때 왼발 짚으면서 지금 꼬여있는 이 왼발 풀어주듯이 하나 그게 또 하나 둘 셋으로 왼쪽 오른쪽 왼쪽 한 번씩 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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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거예요. 머리 맞으면서 헨시 두루 둔까지 자 골반 오른손 골반 잡으시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헨시 두루 둔까지 왼발 오른발 왼발 짚으면서 갈 거예요. 자 잡으셨으면 왼발 가면서 머리 오른발 가면서 어깨 다시 왼발 짚으면서 골반 에나 차고 다시 할게요. 6, 7, 8, 9, 10, 11, 12 하시고 바로 오른발 가면서 왼쪽 손을 길게 뻗고 닫을 거예요. 뭔가 때리 문 저희 창문 하나 닫듯이 총 두 번이고요. 다리는 저희가 이렇게 왔잖아요. 이번에 오른발 가면서 다시 원래대로 슬라이딩 앤다 슬라이딩 다음인데 두 번째 때는 완전히 가슴 앞에서 이렇게 기획자 만드시고 얼굴도 숙일 거예요. 좀 더 로우어, 로우어. 그리고 원래 동선 이동하면서 이제 뭐 제스처 같은 거 하나 해주면 되는데 제스처 민망하실 분 계시니까 닫고
앞에, 뒤에 오는 걸로 해볼게요. 만약에 제스처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로어에다 포즈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하고 후렴구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고 일단은 그 전 파트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셋, 셋, 에이, 셋, 붐, 붐, 엔. 오른쪽 앞에, 왼쪽 앞에. 점프. 쑤, 우, 에라, 포즈. 짚고 와서, 에, 끌고 앞으로, 에나, 들고, 에. 차, 머리, 어깨, 골반. 짚고, 닫고, 닫고, 앞에 갔다. 뒤로 가서 그대로 오른손으로 뭔가 던지듯이 후, 어깨 얹어줄 거예요. 자, 머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고개는 반대편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다리는 오른발 왼발순으로 하나, 둘인데 저희가 양쪽 발끝이 서로 마주보게끔 하시면 돼요. 이때 엉덩이가 빠지거나 너무 많이 나와있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배꼽 저희 왼쪽 배에 힘이 살짝 들어갈 수 있도록 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야 저희 그 다음에 무릎 던지면서 할 수 있으니까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로어 로어 5 6 7 8. 자, 오른쪽 무릎은 굽혀져 있고 서로 무릎 다 아래 보고 있을 거예요. 발이 이렇게 사람인자 팔자 발처럼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무릎 밖으로 치면서 다운이에요. 다시 모았다가 치면서 안으로 치면서. 요게 포인트 동작이고요. 다시 갑니다. 1, 2, 3, 4. 자, 이렇게 갈 건데 손을 제가 1, 2, 3 완전히 골반 허벅지 주면 언도록 끌고 와서 1, 2, 3 서서히 내려 1, 2, 3 오시면 돼요. 7, 8 와서 1, 2, 3. 그리고 코의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아보시면서. 자, 그리고 이어서 왼손도 살짝 기음자 만드시고 오른손으로 가슴 하나, 둘, 셋. 다리는 계속 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짚고 저희가 무릎을 지금보다 더 낮춰서 짚고 밀어주듯이 올라올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가볼게요. 6, 7, 8 1, 2, 3, 4, 5, 6, 7, 8. 자, 그리고 왼쪽 손을 찍고 그냥 후 날리기 그냥 찍어서 던지듯이 찍고 던지고 찍고 던지고인데 두 번째 때 찍을 때는 오른쪽 손을 한 번 두 번 때릴 거예요. 베이스 맞춰서 베이스 쿵 붐부르 붐붐 베이스. 자, 이거 하실 때 왼쪽 다리 짚으면서 내려요. 짚으면서 내려갈 거예요. 약간 업바운스처럼 짚을 때 저희 다리 들어줄 때 몸통 닫혔다가 무릎 필 때 올라오면서 다시 내려가고 다시 끌고 왔다가 올라오면서 내려갈 거예요. 붐부르 붐붐 베이스 이렇게 붐부르 붐붐 베이스까지 저희가 오른쪽으로 내려왔으면은 이제 바로 피아노 칠 거예요.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으로 하나, 둘, 그 다음에 왼손이 오른손 위로 가게 겹치시고 풀어줄게요. 붐부르 붐붐까지. 자, 이때 그냥 이렇게 막 오는 게 아니라 리듬만 타는 게 아니라 무릎도 같이 굽히시고 붐부르 붐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줄게요. 붐부르 붐붐까지. 붐부르 붐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발 나오면서 네, 기타를 땡겨 오듯이 하나, 둘로 올 거고요. 하나, 둘로 다리가 하나, 둘 뒤꿈치를 안쪽, 왼쪽 받다가 오른쪽 이렇게 하나, 둘 이때 왼쪽 무릎도 다운, 다운 붕, 붕 상체는 하나, 둘 뒤에 옆으로 돌아갈 거예요. 붕, 붕 위가 내 같이. 자,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남았고요. 일단은 한번 쭉 정리해볼게요.
저희 여기서 다릅니다. 운전별로 어구, 로 어구, 앞에, 뒤에, 에이, 원, 투, 에스, 포, 와, 쓰, 쓰.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커버